아웃룩 익스프레스가 뭐죠? 메일을 보고 쓸 수 있게 해준다고는 하는 것 같던데 메일은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쓰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투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웃룩이란 MS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웹메일이 있다면 웹에 로그인해서 메일을 확인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걸 컴퓨터 내에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고 받게 만들어진 그 외에도 일정 관리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된 프로그램이에요. 우선 제일 먼저 사용하시는 메일이 팝 SMTP가 서비스가 되는지 알아보시고 팝 SMTP 서버 주소를 알아보세요. 그런 다음 게 아웃룩 설정 방법은 아래처럼 하시면 됩니다. 1. 아웃룩 익스프레스에서 도구 메뉴의 계정을 클릭합니다. 2. 인터넷 계정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클릭한 다음 메일을 클릭합니다. 3. 인터넷 연결 마법사 첫 페이지에서 전체 이름을 입력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인터넷 전자 메일 주소 페이지에서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5. 전자 메일 서버 이름 페이지에 받는 메일 서버 종류 상자에서 팝3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받는 메일 주소와 보내는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6. 인터넷 메일 로그온 페이지에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7. 다시 도구 메뉴의 계정을 클릭합니다. 8. 메일 탭에 방금 설정한 메일이 나오면 오른쪽에 속성을 누릅니다. 9. 서버 탭에 인증 필요를 체크하시고 오른쪽에 설정을 클릭합니다. 10. 로그온 정보에 체크하시고 메일 아이디와 암호를 입력합니다. 11. 고급 탭을 클릭한 다음 하단의 배달 항목에서 서버의 편지 복사본 저장에 체크합니다. 체크를 안 하면 웹상에서 메일을 모두 컴퓨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